영상에 찍혀져 있었던 그림자의 정체란? 뭐... 근데 솔직히 나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죽으신 분이 뒤에 와이어를, 아니 고리를 갖고 있었다는 게 좀 신경 쓰이거든요? 이 아재가 위로 날아갔으면 좀 그림자가 컸을라나? 난 이 아저씨가 날아간 거나 아니면 칼이 날아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저씨가 날아간 게 그림자가 너무 작아. 근데 우리 지금 얻은 그 지문 지금 단서 중에 아직도 안 나온 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왜 지문이 거꾸로일까? 관련 있지 않을까? 던져. 당시의 스테이지의 상황을 생각하면 답은 하나. 스테이지에 쓰러져 있었던 피해자면서 가짜 맨유인. 얘 이름 되게 특이했었는데. 후식이 나오이토네. 피해자라고요? 아마 몰카 영쇼의 대본을 봐주세요. 후식이 씨는 시체인 척을 하면서 나타난 뒤에 하늘을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렇지요, 야마시노 씨. 그게 어쨌단 거지? 말 그대로의 일이, 말 그대로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지요. 피해자의 등 뒤에는 마법용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피아노 선이라도 이어서 끌어올렸던 거겠죠. 다시 말해 시체인 척을 하고 관에서 나타난 피해자는 몰카의 대본대로 하늘을 날았다라는 건가요? 네. 떨어져 있었던 물의 장치가 눈가림이 돼서 보이지는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범인이 장치해놓은 살인 매직의 피날레였던 겁니다. 도르기 선배, 혹시 진상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마도 야마시노 씨가 장치한 마지막 미스디렉션 그것만 알아낼 수 있다면 진상이 보이게 될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끌어올려진 피해자는 모자군과 똑같이 천장통로의 쿠션에 기세 좋게 받아줬을 거야.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자. 뭐가 일어났길래? 변호인, 답할 수 있겠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변호인에게 묻도록 하죠. 범인이 피해자를 와이어로 끌어올렸던 이유란 1번 알리바이 트릭을 위해서, 2번 살해를 위해서, 3번 시체를 숨기기 위해서. 살해를 위해서죠. 관에서 나타난 피해자가 어째서 하늘을 날았는가? 그리고 죽은 척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어째서 진짜 죽어버렸는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이어낸다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이게 될 겁니다.
설마 관에서 나타난 후식이 씨는 몰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물의 장치가 떨어지고 미누키가 부대 뒤로 도망간 후에 아무런 의문도 없이 끌어올려졌을 겁니다. 토노사마 때는 거꾸로 가 있었죠. 하지만 천장 통로의 쿠션에 흉기가 이미 장치되어 있었죠. 아마도 나이프인지 뭐인지가요. 에? 그건 그래요. 마치 기적과 같은 살인이 일어났던 겁니다. 몰카 할 생각으로 대본대로 날아올라갔던 후지기씨는 천장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나이프를 향해서 끌어올려진 거죠. 주말에 이 사건은 마술을 사용한 원격 살인이었던 거예요. 원격 살인이요? 이 방법이라면 야마시노 씨가 어디에 있던 문제가 없습니다. 우와. 반바지가 많이 안 어울린다, 아저씨. 오도루키군,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3D.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드래곤의 무대 장치는 천장 통로에 있었습니다. 팩으로 살 걸 그랬나? 이거 뉴 3DS로 보고 싶긴 한데. 그때 무대 장치와 후지기 씨는 와이어로 이어져 있었겠죠. 몰카를 위해서 키키가 드래곤의 무대 장치를 떨어뜨리면 반동으로 올라간다. 후지기 씨는 자동으로 끌어올려졌어야 했을 거예요. 끌어올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쿠션에 장치되어 있던 나이프를 향해서 뉴 삼다수는 이게 3D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눈에 바로 맞춰져가지고 내가 고개를 막 맞춰야 돼가지고 여튼 쿠션은 마침 객석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이프를 알지 못했죠. 그러면 모자군에게 났었던 상처도 나이프는 쇼 이전에 이미 장치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모자군도 나이프의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 있었습니다. 잠깐 하고. 거짓말.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물의 장치를 떨어뜨리면 미루키가 깜짝 놀란다 라고만 들어서. 그러니까 떨어뜨렸는데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야마시노 씨한테요. 야마시노 피따위, 내 종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건 후 현장에 도착한 야마시노 씨는 천장의 흉기를 회수하고 고무제 칼과 피를 묻힌 철검을 맞바꾼 거겠죠. 강철의 검. 하여튼 시체는 그 자리에 내려놓았지만 살해 후 자연스럽게 아니구나 시체는 그 장소에 내려놨던가 아니면 살해 후 자연스럽게 지면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렇게나 여러 가지로 할 틈이 있었을까? 장치가 떨어진 후에 관객은 전부 쫓겨나갔으니까 사람 눈에 들킬 일도 없고 자유롭게 사후 공작을 할 수 있었을 거야. 화려한 매직쇼가 살인을 위한 카모프라주였다니. 마법사만이 할 수 있는 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의 대본에 따라서 쇼가 진행되면 자동적으로 살인이 실행되죠. 당신은
방송국에 있으면서 살해자를 죽일 수 있었어. 이 대본, 아니 살인 계획서야말로 당신의 살인을 증명하고 있어. 우와, 아르마지 히 사토라! 사토라! 어? 뭐야, 아직 남았어? 사토라 이마오 만도모 사마시 데타시누케 다레가 사요 소노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다. 거기까지입니다. 우열하면서 뭐라고 해? 여튼 어리석은 그런 썩은 대가리 썩은 빨간 피망. 이거 대가리라고 안 하네. 썩은 빨간 피망이요. 이 녀석. 아직도 반론하려는 거야? 포기할 줄 모르는 건 네 쪽이잖아. 저기 뭔가 반론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천장 통로에서 나이프 따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후 공작으로.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원격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원격 살인 따위 원격 살인 따위라고 하는 그런 꿈같은 소리보다 현장에서 범행이 행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도리라는 것. 실제로 피가 묻은 거미라는 증거품이 스테이지에 있었으니까. 확실히 그렇네요. 즉시 스테이지에서 범행이 가능했던 인물 나루도 미누키가 최유력 용의자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야말로 싸구려 마술이었던 것 같군요. 결국 당신은 피고인의 무죄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어. 자,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오. 봤냐, 아르마지기 텐사이요. 너의 손녀는 지금 나의 마술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이야. 없어져라, 아르마지키. 갑자기 허세가 강해졌네. 오도르키 선배, 여기선 크게 한 발. 증거품으로 때를 눕혀줘요. 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야. 뭐 있어? 변호인, 원격살인을 증인이 실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이번 사건은 모두 대본대로 행해졌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라면 증거 따위 남아있어야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혹시 증거가 남아있었다고 하면 계획 이외의 일이 일어났을 때야. 아 분명히 있을 거야. 야마시노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거기에서 활로를 찾아내야 돼. 녀석이 설치한 마법을 깨는 그런 활로를. 야마시노씨 제가 깨보이지요 당신의 마술. 속임수도 장치도 남김없이요. 우와. 증거가 없는데 만들어내고 있다. 증거 제작의 지금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본에 따라서 쇼가 진행되면은 살인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어. 모든 게 대본대로 진행된 사건. 그렇다면 증거로 남을 리가 없지. 하지만 한 가지 있었을 거야. 대본에 없는 예상 외의 일이. 쇼 도중에 일어났던 계획 외의 일이라면, 그래서 1번 조형물의 무대 조형의 낙하, 2번 미미의 실수, 3번 피해자 나오키의 사망, 나오히토의 맞나? 미미가 실수한 거죠.
어 근데 뭔가 지금 연출이 미미는 미스를 했다. 어 미미짱은 탈출 맞을 때 어떤 실패를 했어. 어 미미가 실수한 건 뭐냐? 1번 세리 준비, 2번 인생. 3번 와 모자군의 위치. 모자군의 위치가 잘못돼 있었다. 어 미미가 모자군의 위치를 잘못 설정했으니까 미누키도 계획과는 반대측으로 나타날 필요성이 있었어. 하지만 계획은 어 범인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걸 몰랐을 거야. 그렇다면 어 실수로 사후 공작을 행해버렸던 거 아닐까? 잘못 공작을 해버린 거 아닐까라고. 미누키가 서 있는 위치가 변한 걸로 어 바뀌게 되는 사후 공작은 무엇인가? 1번 관의 구멍에 피를 묻히는 거, 2번 관의 지문을 묻히는 거, 3번 카메라의 영상의 편집. 피를 묻히는 거 아닐까? 꽝. 피를 반대로 묻혔겠죠. 왜냐면 왼쪽에서 찔렀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어, 이 트러블을 몰랐던 범인은 혈흔을 왼쪽에 묻혔을 거야. 하지만 혈흔은 확실히 오른쪽에 붙어있었어. 어, 혹시 어, 범인이 실수로 왼쪽에 혈흔을 묻혔다고 한다면, 잠깐만 나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트러블을 몰랐던 범인은 혈흔을 왼쪽에 묻혔을 거야. 하지만 혈흔은 제대로 오른쪽에 묻어있었어. 에잉? 혹시 범인이 착각해서 왼쪽에 혈흔을 묻혔다고 한다면 어 한 번 더 사후 공작을 더해서 뒤를 맞췄다는 게 됐어. 뭐야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네 아이씨. 어 아닌가? 아니야 맞았나봐요. 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 뭐야? 그래서 범인이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행한 어 사후 공작이라는 거지고 어 주용물을 떨어뜨렸다. 1번 2번 관의 옆벽을 서로 맞바꿨다. 3번 지문을 닦아냈다. 옆벽을 맞바꿨다? 범인은 벽을 맞바꿨다. 그래 그 관은 옆벽을 서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었어. 범인은 옆벽을 맞바꿔서 앞뒤를 맞추려고 했지. 그렇다면 아 그러니까 아닌데 아 헷갈려. 여튼 사건 후에 맞바꾼 공작에서 이상한 증거가 남아 있었을 거야. 그래 있었잖아. 관에 남아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아 눈부셔.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요. 아 그러네 맞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래 나도 알았다. 어 예세님이 맞췄다. 또 허세 부리는 건가? 증거 따위 있을 리가 없어. 이 있어. 아니요 역시 당신의 마술은 어 속임수로 장치로 다 있었던 겁니다. 뭐야? 아 야마시노씨 당신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관의 옆벽의 좌우를 서로 맞바꿨지요? 그 일에 의해서 부자연스러운 증거가 남아버렸어요. 이게 야마시노씨가 살인의 사후 공작을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관의 지문이 거꾸로 박혔었다는 거. 어 지문 검출 결과? 거기 어디가 부자연스럽다는 겁니까? 관에 남아있었던 피해자의 지문이에요.
피의자가 정면을 향해서 들어가 있었다면 지문은 이런 식으로 나 있어야 합니다. 엄지가 앞으로 가게.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묻어 있었어요. 현구막이 들어갔다면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겠죠? X자로 하면 되는데. 아, 확실히 이상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범인이 쇼가 대본대로 진행됐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관의 왼쪽에 모자군이 나타나 미누키가 관의 왼쪽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미누키가 왼쪽에서 검을 찔렀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면 사후 공작도 관의 왼쪽에 혈흔을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혈흔을 묻힌 후에 범인은 자기의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미미의 실수로 모자군이 관의 오른쪽에 나타나서 미누키도 대본관의 반대쪽인 오른쪽에서 검을 찌르게 되었으니까요. 아, 나중에라도 이 자기 영상을 보면 알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오자마자 그 조작을 했을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피를 묻혀놨는데, 왼쪽에 묻혀놨는데 나중에 영상 보니까 미누키가 이쪽에서 찌른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건 좀 거꾸로인데 해가지고 범인은 그 검을 찌른 옆면의 반대쪽에 혈흔을 묻히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앞뒤를 맞추기 위한 사후 공작이 더 필요했었겠죠. 관의 좌우의 옆벽을 서로 맞바꾼다는 그런 사후 공작이요. 아, 그러니까 관의 지문이 부자연스럽게 나 있었던 거군요. 관의 좌우를 맞바꿨기 때문에 손모양의 방향도 좌우가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기 일부러 옆벽을 서로 맞바꾸지 않더라도 피를 닦아낸 다음에 다시 묻히면 부자연스러운 증거는 남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걸로는 안 돼요. 누미노을 검사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있었죠. 분명 닦여나간 혈흔도 검출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닦아내버리면 반대로 사후 공작이 들켜버리게 되죠. 마술의 비밀은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야마시노 씨? 있어. 또? 되게 튼튼하다, 구슬. 나루도 미누키도 사후 공작은 가능했을 거야. 승인이 사후 공작을 행했다는 증거 따위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게 있단 말이죠. 에? 쇼에 나왔던 사람이라면 혈흔을 묻힐 위치를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예전과는 정반대 쪽에 섰던 본인인 미누키라면은 그거 절대 틀릴 리가 없죠. 아, 확실히 그렇네요.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사후 공작을 틀리게 할 리가 없죠. 반대로 건방진 나이타 검사 아시겠어요? 미누키가 범인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아요. 당신의 말로 피해자의 했는데 막 말 끊어먹는다 얘 봐라. 뭐야, 당신 따위 피해자와 함께 지옥으로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있어. 우리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만들어낸 당신 쪽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왔다고! 구슬. 난 나이타 검사?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은
개본의 내용을 알면서도 진짜 쇼를 본방 쇼를 보지 않았던 인물. 거기다 사건 후에 스테이지에 들어와 관의 사후 공작까지 할 수 있었던 인물. 이 조건에 일치하는 건. 아 근데 진짜 시원시원하다 저거 보내버리는 건. 야마시루 씨 당신뿐이에요. 아루마지키.